남자가 정말 섹시해 보일 때. 첫 번째, 이거 내가 영어로 한번 해볼게요. 영어 배우는 시간 해요. Rolling up the sleeves. 이게 무슨 뜻일까요? 뭐라고? 소매 걷기. 바로 넘버원은 남자가 정말 섹시해 보일 때 넘버원. 바로 소매 걷기입니다. 이거 진짜 여자들이 미친 듯이 좋아해요. 솔직히 말해서 여자는 심플한 룩을 되게 좋아해요. 그래서 하얀 와이셔츠 좋아하고, 그 다음에 팔뚝을 이렇게 단추를 풀어서, 자기가 남자가 단추를 풀어서 이렇게 롤업 해가지고 여기까지 올리는 거 있죠? 근데 여기에 힘줄이 팍 있어. 그러면 여자들이 그렇게 침대 눕히고 싶어 할 때가 있어. 그 모멘트가 바로 그 모멘트야. 이게 무슨 뜻일까요? 턱 수염의 상처? 좀 비슷해. 턱 만지기 맞습니다. 자, 턱 만지기가 맞는데요.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정확하게 설명할 수염 만지기. 여러분들 수염 만지지 마세요. 여자들이 민친 듯이 싫어할 것 같잖아요. 수염 기르면 극혐이라고 할 것 같고, 그렇지 않아요. 노노노. 은근히 굉장히 섹시하게 생각하고요. 물론 말끔해야 하는 것도 좋지만, 가끔씩에 말끔하다가 한 번씩 딱 봤는데 수염이 길러 있어. 그럼 굉장히 진짜 이 남자를 당장 침대에 눕히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. 그 약간 머슴 같기도 하고 나를 소유할 것 같고. 예를 들어서, 근데 다가 아니야. 수염 만지는 거잖아. 기르고 이렇게 수염을 이렇게 가끔씩 만지는 거 있잖아. 이렇게 예를 들어서 오늘 수염을 안 깎아가지고 미치겠네. 좀 그렇지. 오우 린 기대기. 야, 모르겠죠 여러분들. 뭐야 이게 무슨 뜻이야. 야 나 생전 처음 들어본 소리야 오늘. 이런 거잖아. 약간 예를 들어서 소개팅을 갔을 때 한번 해보세요. 소개팅을 갔을 때 이거 자주 사용해 주시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. 근데 막 미친 듯이 사용하지 마시고요. 뭐 여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. 뭐 재밌는 얘기를 했어. 그럼 남자가 딱 뒤에서 이렇게 듣는 것보다, 아 진짜요? 이렇게 이런 거 있잖아요. 약간 감싸면서, 아 그래서 어떻게 하셨는데요? 이거 굉장히 여자들 좋아해요. 그러니까 아 나한테 집중하고 있구나, 내 얘기가 재밌구나 라는 걸 표현할 수가 있어요. Racing against door frame. 이게 무슨 뜻일까요, 여러분들? 자, 이거를 여러분들 이해하기가 굉장히 힘든데요. 제가 잘 설명해 드릴게요. 무슨 뜻이냐면, 이거는 미국 애들이 좀 자주 쓰는 수법이기도 하고요. 한국 분들이 써도 나쁘지 않아요. 예를 들어서 문에다가 손을 올리는 거예요. 되게 어색하잖아요. Hello, baby. 이러면 좀 어색하잖아. Hello, baby. 이러면 좀 어색하잖아. 그러니까 이거 현실성이 좀 떨어지니까 우리가 현실성 떨어지지 않도록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. 여러분들이 남자가 땀을 흘린다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남자분들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 어떻게 생각하세요? 땀을 나면 좀 여자들한테 좀 극혐이고 조금 미안하기도 하고 실례인 것 같아서요라고 하잖아. 그러니까 여자들이 봤을 땐 굉장히 섹시해요. 그니까 너무 막 진짜 미친 듯이 막 비가 오는 정도는 아니지만 좀 어느 정도 남자가 운동 조금 하고 약간 흘린 땀 있죠. 그 흘린 땀을 굉장히 좋아해요. 이거는 미국이든 한국이든 똑같아. 아 물론 곁을 이렇게 보여주면 안 되지. Hello baby 이러면 안 되지. 냄새 난다고 엄청 싫어하던데요. 그거는 님을 싫어하는 거예요. 그냥 죄송합니다. 님을 그냥 친구처럼 생각하고 있거나 님을 싫어하는 거예요. 한번 싫어하면 그냥 미친 듯이 싫어하는 것처럼 님을 진짜 호감 있게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싫어하는 거예요. 알겠죠? 이해하셨죠? Clear! 그리고 여자들이 또 되게 좋아하는 게 있어요. 남자들 운동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. 운동 끝나고 살짝 뭐 잠깐 만날래? 커피 마시러 만날래? 이러는 거 굉장히 좋아해요. 여자가 운동하는 거는 싫어하는데요. 운동 보는 거는 싫어하지만 그 남자가 운동했던 그 땀 냄새와 그 이 모습은 굉장히 좋아해요. 여자들 아이러니하죠. 자, 이게 무슨 뜻일까요? Adjusting their watch and tie. 이거 멋있어요. 이거는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. 약간 예를 들어서 시계를 차면서 이렇게 한 손으로 이렇게 띡띡띡 해놓은 거 있죠? 이렇게 하는 거 있죠? 이렇게 고치는 거. 이거랑 넥타이 이렇게 풀 때 있죠? 아우 섹시해요.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팁은, 시계가 크잖아요. 남자들 꽉 끼지 않잖아요. 약간 시계를 이렇게 털었다가 한번 벗다가 이렇게 털은 거 있죠. 오 좋다. 뒤로 서 너무 고개를 꺾어서 이렇게 하는 게 너무 어색하다. 한 손은 핸들을 잡고 살짝 그 옆에 잡아서 살짝 도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. 그러니까 너무 도르라는 게 아니라 살짝 그 목선 있죠? 그 목선을 되게 좋아하기 때문에 진짜 되게 막 시간 완전 투자해서 막 기세우고 막 왁스 바르잖아요. 근데 그렇게 왁스를 발랐다가 한 번씩 왁스 안 하고 약간 머리가 축 처진 머리 있죠. 굉장히 매력적이에요. 이 사람을 갖고 싶어 하는 마음이 생겨요. 진짜예요 이거는. 남자들 다 알고 있는 거잖아. 강아지, 아이들 좋아하기. 여자가 아무리 강아지를 안 좋아한들 남자가 강아지를 좋아하면 약간 이 사람은 아내가 굉장히 따뜻하구나 라는 그런 마인드가 있어서 굉장히 좋아해요. 그리고 또 애기들 막 귀엽다고 귀여워 하면은 굉장히 이 남자 굉장히 마음씨가 따뜻하구나 라는 생각을 해요.
이거 진짜 심쿵 강하다. 이거 진짜 심쿵. 심쿵 중에 심쿵. 허스키한 보이스, 전화 통화하는데 잠긴 목소리. 이거 진짜 심쿵한데. 이건 우선 내 스타일이기도 해요. 여자가 새벽에 전화를 했어. 여보세요? 했는데 목이 잠겼어. 허스키. 완전 섹시하지? 넘버 10. 여러분들 안길 때 어디를 안아요? 허리. 그쵸. 다100%다 허리잖아. 여러분, 여자가 남자한테 안길 때요. 남자는 대부분 이렇게 허리를 잡잖아요. 근데 그거 별로 안 좋아해요. 좋아하긴 하지. 물론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뭘 해도 뭐 좋아하겠지. 근데 그게 포인트가 아니고, 여자는 어찌됐든 보호받고 싶어 하는 본능이 있어요. 그래서 남자가 여자 어깨 위로 손을 올려서 감싸주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.